해요. 시작부터 그대로 웃고 해. 시작부터 웃고 진행합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부모의 가수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아,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지금 밖에 다니면 이제 꽃도 지고 진짜 봄이 왔음이 느껴지죠. 봄을 제일 실감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서명대를 매주 하는데 서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봄이야. 다 꽃놀이 가고. 꽃놀이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거기서 학기가 나요.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당원동지분들 고생하시면서 서명 받는 것보다는 한결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김없이 화요일 이렇게 문브레이커스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빠밤! 그럼 저부터 할까요, 오늘도? 아, 뭔가 오늘 좀 계속 빈트가 안 맞는 느낌인데. 오늘 좀 빈트가 안 맞는 느낌인데. 자, 그럼 저부터 한 픽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미리 얘기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전력공사 한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공기업이죠. 이 두 공기업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4일날 밝혔어요. 진짜 청년실에서 완전 발칵 뒤집혀졌어요. 진짜 이게 남자애들은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포함이었고. 대한민국 청년 남자들이 사실 실태가 이래요. 학창 시절에는 내가 군대 갈 때쯤 되는 때는 통일돼서 군대 안 가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중학생 때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초중학생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문재인 그 평화 선동할 때 가짜 평화 할 때 그 애들이 특히 그랬을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군대 간다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 그 애들이 지금 군대 가는 시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군대 갈 20살 21살 이 시점이 되면 진짜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술 먹고 혹은 청춘의 발악을 하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보장받지 못하는 이 잘못된 군 인정 풍토, 대한민국의 잘못된 기조 풍토 때문에 복장 뒤집어지거든요. 애들 만나서 이제 술 먹으면 이런 얘기 꼭 나오게 되죠.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는 이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소수의 신의 아들들만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신의 아들들만 그런 면제의 혜택이 있었고 뭐 산업체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때는 지금 2년이지만 저희 때는 3년 가까이 됐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그런 만화 아시죠? 네, 일본 만화 세계를 강타했던 만화가 드래곤볼이잖아요. 드래곤볼 이후에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화가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원피스라는 세계관이 완전 초능력도 나오고 되게 신기한 해적들이 나오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에 천룡인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무슨? 천룡인. 청룡인. 천룡. 하늘 천자의 용자 사람인자인데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대접받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를 일상에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서민들과 같은 공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만화적 컨셉이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세계관에 있는 완전한 적폐 완전한 귀족들의 정점이에요. 국가 간의 귀족을 넘어서 국가의 왕족을 넘어서 천룡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지 않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이 헬조선의 천룡인이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막 있고 그렇습니다. 만화를 모르는데 그거 쓰고 다닌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이렇게 우주복을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다니고 아무튼 좌파들은 그래요.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무시할 때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또 그렇게 우파 인사들 청문회 하거나 할 때는 군대 가지고 꼭 문제 삼잖아요. 자기들하고 자기들 새끼도 다 군대 안 가놓고 항상 문제 삼더라고. 이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목적 그리고 그들의 패턴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진행하다 보면 쫙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좌파들은
그리고 그 현 여당과 이제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뭐 북한한테 바치기 위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분열을 시키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의 연장선으로 보면 뭐 군대 관련돼서 불평등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군 관련해서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공격하는 행태도 그렇고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군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군을 가기 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군을 가지 않는 대상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만드는 것들이 다 뭔가 이게 본인들의 정치 연장 그리고 목적에 다 연장이 있다.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 대한민국의 지금 뭐지? 또 평화 프로세스, 저 가짜 평화쇼가 또 혁혁한 이런 현상에 공을 세우고 있는 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을 숭고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투자한 혹은 바친 2년, 3년의 시간이 정말 2년도 안 돼요 이제. 3년 아닙니다. 21개월. 2년. 21개월. 아, 2년이 안 돼요? 안 돼요 2년이. 제 때도 안 됐어요. 제 때도 21개월. 그래도 그게 뭐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아무튼 그 본인의 시간을 아마 뭐 다 상대적인 게 아니고 이건 괜히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렇죠. 가장 자기 인생에서 황금기를... 앞으로 남은 삶은 이제 가장 젊은 그 시기일 거고 그리고 그 남은 삶에 있어서 젊은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화려하고 젊을 시절을 네,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에 되게 보람차게 생각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숭고한 것으로 인식을 스스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에 대한 거, 뭐 미일 동맹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거짓부렁, 이런 것이 지금 이 땅을 지키는 게 굉장히 평화를 더해하는 일이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북한과 이 휴전선을 거두고 평화통일, 자유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좌파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보에 대한 가치가 기본부터 조금 무너졌다. 그런 게 안타까워요. 청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저들이 말하는 통일이 북한과 통일만 되면 한국식 민주주의든 북한식 민주주의든 상관없다.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상관없다라는 그 잘못된 민족적 사고방식을 가진 놈들이 평화라는 말을 그 키워드를 통일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청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게 알바들하고 조금 이야기해봤을 때 조금 제가 놀란 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 아니다 이거는 성을 나누기가 좀 그렇다. 아무튼 몇 명이 대부분 아니고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거지가 될 거는 뻔한데 왜 통일을 하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아주 현실적인 답이지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다행이죠 그나마. 그 평화쇼에 속지 않고 현실적인 실리를 따진다는 거는 조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파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렇지. 중도 혹은 이제 좌파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 기사 내용 그러니까 알바를 했구나. 알바하는 성실한 젊은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얘기하시니까 제가 뺏어가진 않을게요. 알바 얘기. 한 기사에서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께서 의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임금 경력 등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뒤에 내용은 좀 의견이 보시는 분들이 반반 나뉠 수도 있겠는데 채용 후 호봉 인정 등에서 적정한 보장이 필요한 건 맞지만 채용 과정부터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군 가산점 폐지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됐잖아요. 여성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자라서 제 생각은 확고하긴 한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군 가산점제 부활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조국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없이는 조국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요. 남자들에게 국민이라는 이유마저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성평등을 주장하려면 남성에게 당당하게 가산점을 주고 똑같이 대접하는 게 그것이 성평등이다.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군대 가, 가산점도 안 돼. 이게 저는 어떻게 평등인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참 여성이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함수로 따져도 그것이 평등 아닌가요? 우리는 집에 앉아서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남자들은 20kg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철야를 쓰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과산점 좀 주는 것이 평등이지. 제가 남성을 대변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저는, 진수준 특파원이 남성의 입장을 생각을 해줬으니까 저는 반대로 여성의 입장을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뭐, 이 얘기에서 나온, 군 가산점이 없어지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입사 과정에서도 군 가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승진 과정에서도 군 경력을 인정해줘서 가산점을 일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주면 여자들이 자기들은 취업에서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얘기가, 뭐, 특히 공무원, 공기업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군가산점, 그러면 두 개가 병행이 돼서, 뭐, 넘을 수 없는 수준의 벽이라든지, 뭐, 그러면 평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도를 조절해야 된 문제지, 군가산점을 뭐, 평등이라는, 평등이라는 그 가치에 일목요연하게 맞춰가지고 폐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수십 년이,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항상 있잖아요. 여성들의 그 국방의 의무에 대한, 뭐, 소위 속된 말로, 버스 탄다. 버스 탄다는 표현 아니에요? 몰라요. 버스 탄다가 뭐냐면, 아무런 기여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간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버스 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의 의무 관련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의무인데, 그 의무에 대해서 여성들은, 뭐, 그 헌법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거를 명시한 바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부분인데, 뭐, 그런 거를 핑계를 대면서 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게, 가산점을 그냥 주고 치우는 거예요.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해서.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진짜 평등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만 군 복무를 지는데 여자를 안 지니까 이게 진짜 평등이 아니다. 가산점도 안 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산점도 안 주고 군 경력 승진 과정 불인정하는 이 두 개가 확정이 되면, 불인정하는 것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자들은 국방 관련해서 세금을 더 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게 성 불평등이다. 뭐, 해서 시작한 게 갈수록 계속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 갈등으로 부추길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한 보상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보상도 좀, 그래요. 같은 출발선에 놔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솔직히 여성분 여러분들 솔직히 지자고요. 남자친구 군대 다 보내보셨잖아요. 대학 다닐 때. 저도 보내봤어요. 근데 남자친구 보내놓고 저 열심히 공부했냐? 아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네? 저 되게 많이 봤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애들, 뭐 그런 일화들 많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많이 봤죠. 많잖아요. 다 나이트 다니고 남자 꼬시고 선배랑 바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또래의 남자 복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랑 뭐 같이 겨룬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가산점 못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겁한 거라고요. 줄 거 확실하게 주고 같은 출발을 하는 게, 이 가산점을 주는 게 같은 출발이죠. 그래, 오히려 이렇게 이 군경력까지 불인정하면서 특히 페미니에서 막 환영하고 막 이런 지금 인터넷에서 기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군가산점이 이미 폐지가 됐고 군경력까지 승진 과정에서 불인정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이 국방 관련해서 세금이라도 더 내라는 논의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솔직히 세금
한 달에 한 10만 원 더 내고 군대 안 가라 그러면 저 10만 원 내고 안 갑니다. 100만 원 내라 그래도 저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군대 안 가요. 누가 그 의무를 할, 네. 다 할 생각을 하겠냐고. 그 돈으로 해결한다는 방식 자체가 남녀 그 누구도 내는 여성 내게 되면 여성들도 감당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거고 남성들도 내가 그 돈 내고 군대 안 갈게 이럴 거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려 드리면 이거 자체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거 자체가 이 나라를 안보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진짜 최악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회의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저는 정말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인 재검토 그리고 법제화 시급하다고 보였습니다. 참여성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군 관련 되나요? 아니요 미리 거절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 군 관련해서 항상 우리나라 여성 군 이제 복무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복무 의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가잖아요. 자 진순정 특파원 참여성이라고 아직까지는 평가되는 진순정 특파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체스 걸렸나요? 네, 본인은 만약에 이제 법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가야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고 본인이 그러한 나이대이면 아니면 지금 나이라도 가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국가가 부르면은 저는 갈 거고요. 되게 아니 저는 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한번 사석에서 한 근혁 최고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장교로 갈까 고민을 했었 네, 했었고 이제 진짜 입대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서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면 국가가 주는 의무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충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젊은 이제 여성의 만약에 과반수가 된다면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사실은 과반수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수고 솔직히 남자도 군대를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과반수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못 가지만 여성들은 만약에 이전에 안 갔는데 이제부터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갈 사람 놀렸을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으로 이제 많이 침략 혹은 이제 국토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은 비슷한 게 많은데 여성이 징집의 대상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 국토를 방해하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 병력의 약 70% 정도가 예비군이에요. 이분들이 출퇴근을 한다고. 네, 특정 기간 혹은 이제 최전방에서만 이제 아예 징집 그 기간 동안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후방 혹은 지역을 군인 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나가서 뭐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한다든지 유학을 갔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똑같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성 남성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사례 자료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여성 징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옆에 있어서 있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뭐 군가산점 인정 안 하고 군경력 불인정해도 이 사회 풍토가 군인들을 존중을 하고 군인들을 그래도 대접을 해주고 그런 기조만 있어도 여성들이 아 너 군대 갔다 온 거 진짜 멋있 그 참 철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으로 철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군 갔다 왔으니까 너 남자로 인정 진짜 고맙다 뭐 이런 그냥 진짜 가벼운 말 혹은 가벼운 인사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표현들만 있어도 솔직히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그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남자들의 본능이거든.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내가 본 적도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 아니더라도 남자 본능으로 여성을 지키는 것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고 욕하는 이 사회 문화만 아니면 저는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군인 해피하잖아요. 막 휴가 나왔고 막 군복 입고 지하철 타고 막 이러면 막 땀 냄새 나고 막 해피하잖아요. 자 여기 편집자분이 남성분인데 이게 목소리로만 참석 가능할까요? 답 안 하심. 안 되나요? 빰빰빰빰. 예? 그러면 그 목소리 참석 말고 여기에 다 많아. 예. 그 군경력이나 이런 게 안 해도 사회 여성들 젊은 여성들 포함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그 군 갔다 온 남자들한테
존중 혹은 이제 존중을 넘어선 이제 사회에서 대접해주려는 풍토가 생긴다면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자막이나 좀 편집할 때 좀 해주십시오. 의견 피력을.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에요. 답을 알았잖아? 군 필자가 아닐 수도 있어. 아까 군 가기 전에 그 억울한 대상자의 시점으로, 남자의 시점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좋지.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당황해서 얼굴을 못 들고 계시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좀 넘어갑니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진짜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군 가산점 제는 고사하고,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성갈등 얘기로 갔는데, 이 성갈등을 매개체로 해서 저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이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찐핏. 빠밤. 빠밤 좀 멋있게 해줘요. 빠밤. 됐어요? 깜짝 놀래. 당황스럽다. 자, 하시죠. 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편의점이 지금 유명하게 됐는데, 그 편의점에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채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실한 자, 뭐, 보보 출퇴근 가능한 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경험자, 뭐. 막 그 중에, 특이한 게,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 이렇게 뽑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도, 사업장 하는 사람으로 치고는 굉장히 용기 있으신 거예요. 진짜.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결단력 있으시네. 저는 솔직히 멋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소실있게 쓸 수 있지 않거든. 왜 거기는 업장이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트팸이라고 아세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트팸이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아스팔트에서 뛰고 행동으로 옮기는 페미니즘 거기는 이제 손가락 전사가 있다는 거지. 걔네들은 그나마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니까 자기들이 그 하는 거에 대한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밖에 나오고 요런 사람은 요거 하는 거지. 네, 근데 그런 트페미들한테 아마 집중포화 아마 신상 다 털렸을 거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막 그런 게 올라오고 본사를 공략했나 봐요. 시땡 편의점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를 공격하니까 그 본사에서 제재를 가하겠다. 채용 공고를 내려라. 이제 제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채용 공고는 내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이 막 나왔는데 분노하지. 왜 그 본사가 뭔데 채용 공고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제재를 검토를 하면 이게 도대체 뭘로 제재를 하느냐. 제재를 검토하고 제재가 가해지면은 우리는 씨땡 편의점을 불매하겠다 전국적으로. 뭐 이게 뭐 남성이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좋아요 공감수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페미니스트가 어지간했으면 진짜 어지간히 되었나 보다 점주가. 그러니까 아예 뽑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혹은 햄 있으면 가게 망한다는 거는 뭐 진리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지만 참 좀 씁쓸하면서 또 약간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좀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젊은 남성의 시각으로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진짜 빨갱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굉장히 피를 보고 싸웠다면 그 이후로 이렇게 국내적으로 이제 계층별 갈등이 심했던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고 뭐 성별 갈등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심해 그러니까 끌어넘치기 직전에 임계점 직전에 시점이 없었을 거라고. 사실 이미 끌어넘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결국은 전 또 정치권의 비열한 행태에서 또 도래한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페미니즘이 그렇죠. 페미니즘이 뭐 여성을 막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 여성, 남성이 평등하다. 그 평등하게 하려는 사회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재까지는 여성의 인권이 약간 탄압받는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을 뿐이지 여성을 우월시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실은 처음에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나왔을 적의 시점은 거의 약 100년 전 이제 서구 사회, 유럽 혹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대두된 거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시점에 여성들은 진짜 사회에서 진짜 완전 동등한 대우를 전혀 못 받는 게 맞았어요. 그때는 투표권도 없고 투표권 없다는 거는 일단은 그 나라의 주권자로 인정을 그렇지. 못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거를 쟁취해내고 투쟁해 나가는 관점에서 페미니즘, 여성이 여성 또한 인간이다. 여성 또한 이 나라의 주권자다. 그 민주사회의 주권자다. 라고 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제는 그 단어가 이제 변질이 돼서 페미니즘이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성주의잖아요. 여성주의. 그러니까 여성 위주의 특권과 편향적인 시각이 담긴 그걸로 변질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시작은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돼서 그만큼 흘러와 버렸다. 평등에서 여성 우월을 넘어서 남성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극단적인 사회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의 이게 탓이 큽니다. 근데 이건 성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을 하면서 성 갈등을 해소한답시고 정치의 수혜자, 정책의 수혜자를 여성으로 사용하면서 여성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아 내가 피해보고 있고 본인은 정작 피해보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피해보고 있구나 아 나는 약자구나 암시당하는 자기 저는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예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갖게끔 정치권이 조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꿀 빨면서 표몰이를 한단 말이죠 갈라치기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남성들을 역차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군 간선점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등을 가장한 최악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평등이 과도함을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오세랍이라고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아세요? 1세대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이런 별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가져볼까요 이제? 오히려 남성들한테서 더 인지도가 높은 분이 오세랍이라는 분일 거예요. 여성인권 운동가고 1세대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정확히는 1.5세대라나요?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최근에 책이 굉장히 제목부터 재밌어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원래 페미니즘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에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그 여성들을 위한 특권 그리고 여성들의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남성 혐오로 번진 그런 잘못된 페미니즘 풍토가 자리 잡아 있고 그것에 반하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풍도가 페미니즘 그 운동하는 그 세력 내에서 형성이 되어버렸다 이미 변질되어버렸다라는 논조의 책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여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피해는 솔직히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이 현상에 대한 결과일 뿐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여성들인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여권 신장, 여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등해지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남성들에게 과도한 대접을 바라지 마세요. 과도한 보호를 바라시지 마시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한 선에서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자기 아빠 등골 뽑아먹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특권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그거 여성 화장실 하나 더 만들고 여성 주차장 한 층을 도배를 하고 뭐 이러한 눈살을 찌푸리는 평등이 아닌 특권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여자들 본인들한테 의미가 있나?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안주하고 사회에 사육당하는 형태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맞아요. 철학이 아닌가? 그것을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은 아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여러분께서 한 장의 표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표 한 장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명의 인격이 인권이 되시라는 거예요. 네. 당당해지고 당당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피해보는 거 없어요. 능력과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저는 여성이지만 한 번도 여자로 태어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살면서 소소한 피해를 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구조가, 그리고 지난 전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아주 못 사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의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겪는 불평등이거나 손해였지, 내가 성으로 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그런 피해나 차이를 너무 그렇게 갈등으로 격화시키지 마시고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기는 당당한 여성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치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려 들려고 하는데, 국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한테. 그런데 항상 꼭 정치만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이슈 혹은 이제 사회적 논쟁이 있으면 거기서 이권이 또 발생이 된다면 두 가지 부류가 꼭 필연적으로 동반이 돼요. 그 논쟁을 부추겨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 그리고 그 논쟁을 종결시키려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서 그 싸움을 지속해 나가면서 자기 자리 보장하고 이권을 창출해 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민심은 이 싸움을 종결해 놓고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싸움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총대 메고 나와놓고 그 싸움을 계속 지지부진 끌면서 자기 자리, 월급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파생되는 다른 수익이나 뭐 이권을 창출한다든지 그러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 어느 당이고 어느 쪽이 어느 당이, 반대쪽이 어느 당이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기꾼과, 너무 어려운데, 사기꾼 정치와 장사꾼 정치 대한민국에서 배격하고 몰아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서는 길이고, 장사꾼을 모독하는 짓이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상인이 아니라 장사꾼. 꾼은 나쁜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적인 표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 3개 있잖아요. 평등, 공정, 정의. 다 무너졌지만 그나마 문재인 양반께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평등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평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개개인으로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또한 사회적 혹은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도피하고 싶게 만드는, 도외시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과도한 평등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편승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권을 가진 한 명의 주권자로서 독립을 하고 자율적인 자유를 가지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나아갈 줄 알고 내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당당한 여성, 당당한 남성이 되라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투쟁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당한 국민이 되라 이 말이야. 위해서. 네, 우리는 그렇게 부더니도 태극기를 들었던 것이고 직접을 타고 있는데요. 당명에 국민 넣는다고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옳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얘기인데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재밌는 표현을, 그리고 또 리액션을 하려고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다른 타당에서 하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문맥을 막고,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 문맥을 막고, 왜, 그 사람들은 표 관리해야 되니까. 확실한 자신들의 사상적 생각이 없고 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갈라치기 하려는 자기들의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반패미, 패미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그래서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공화당 저희 성년의 입장에서 정말 진솔하게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려봤는데, 또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이런 토론의 결과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짜 빛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말의 연장선상으로 비판 없는 사회는 죽은 것과 같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야. 오늘 좀 오늘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적정한 타이밍에 또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좀 진행 잘했나? 오늘. 잘했어! 오늘 처음에 되게 꼬였는데, 네. 중간중간에 좀 얘기가 재밌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 착각일 수도 있고. 아, 보는 분들은 안 그러려나? 여러분, 댓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브레이커 스파운 한근형. 진승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